나왔어요? 어, 나왔다, 나왔다. 나무 가지고 맞죠?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저희 펜션 왔는데 나무가 오 여기 잡았다. 지금 여기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이걸 옮기시는데 쏘이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벌집이 저기 안에 보면은 여기서 찍고 있어요. 잘 보여요? 여기서 보세요. 아이고 여기 이게 이런 곳에 이제 배머물 쌍살벌이라 해가지고 숨어 있는 건데 잘 안 찍힌다. 왜 이렇게 안 찍히지?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? 이게 이제 배머물 쌍살벌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. 야 위험하죠.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포충망이랑 뭐 이것저것 있어서 좀 안전 유의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요. 쏘이셨어요? 예, 여기하고 여기 귀하고. 귀하고요? 예. 아이고. 머리 조금 위험한데. 멀리 가 계셔도 돼요. 나는 우리 여기 네. 바로 옆에 여기 요 애들 풀장 옆에. 네네네. 저 나무 있는데 두께인데 거기에 여름 되면 저게 자주 지어요. 저 조그만한 바로 저거라. 그래가지고 내가 터치 가지고 두 분이나 앞에서 막 쏘아가지고 다 태워버려. 아, 근데 요거는 있는지 모르신 거잖아요. 놀랐죠. 네. 이 정도 좀 잘랐으면 됐잖아요. 응, 이제 하자. 뿌려요? 한번 뿌릴까요? 뿌리고 도망가거나. 아, 기다리면 될 것 같아. 날라오는 건 다 잡아주셔야 돼요. 네. 어, 이거 좀 멀리 가 계세요. 지금. 뿌릴게요. 네, 천천히. 자, 이렇게 뿌려. 다 맞았지? 예, 네, 다 맞았어요, 이제. 아니죠. 예, 네, 안 날랐네, 그래도. 한 마리도 안 날랐다. 예, 네, 이렇게 되면은, 근데 안전 유의해야 돼가지고. 일단은, 저희가 아, 최대한. 하고 있으니까. 예. 네. 딱 맞춰요. 딱 맞췄습니다. 아.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벌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. 이제 도심 속에 이런 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. 지금 멀리 있어야 됩니다. 지금 이제 비행을 아예 자체를 못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다행이다.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. 아 이게 다 떨어졌어요. 오 야야야. 네. 크기는 크진 않은데 이제 말벌에 비하면 엄청 위험한 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방 쏘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됐어요 이제. 아 이 정도면 되겠다. 빠져. 다행입니다. 안 딸래? 네? 빠져. 따세요. 따세요. 왜 서로 미루죠? 따자. 따세요.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가위 좀 가져오세요. 군체가 크진 않아서 다행이다. 네. 잠시만요. 다 죽었어요. 네. 다 죽었어 그냥 자체가. 저는 아직도 무서워. 아 죽었어요 다. 아 원주에 얼마 전에 쏘였거든요. 아유 애벌레 엄청 많아요. 벌집 크다. 저 정도면 큰 거. 여기 알도 있고. 오, 엄청 커지는 중이었나 봐요. 이게 뱀 허물처럼 엄청 길어지는데. 아직 다 완성되기 전에. 아니, 다른 쪽백에도 네?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. 근데 실제로 손으로 만져도 뱀 허물이랑 느낌이 비슷해요. 아이고. 아, 다행이다. 이 무슨 벌이라고 해요, 이게? 이게 뱀 허물 쌍살벌이라고. 네, 뱀 허물 쌍살벌. 아, 여기 쏘 이렇게 제법 따갑고 아프더라고요. 예. 네. 네. 뭐 어질어질하진 않으세요? 예, 그런 이거 나무는 어디로 옮길 우리도 이런 게 막 발견이 돼 가지고. 자. 퇴치했습니다. 와 오늘 수국 이쁘다. 저 어디로 옮겨 드릴까요? 같이 저 아니 가운데 여기 그, 옮기려고 해요. 여기 옮겨 주시려고요. 아이고 이, 피곤하실 텐데. 아 괜찮습니다. 네. 저 잠시. 네. 아,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좀 도와드렸더니 어 톱사도 있네. 숙소 앞에서 톱사슴벌레랑 이제 우리 딱정벌레라고 해서. 오자마자 봤네요.